조금 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특히 시장이 우려했던 중국 매출도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애플이 추가적으로 바이백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 말 그대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체만 놓고 봤을 때 애플의 주가 굉장히 부진했지만 오늘 1분기의 실적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포인트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마감됐던 미증시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 어땠을까요?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애플을 기다리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8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이 1.51%, S&P 500 지수도 0.91%,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목요일장을 끝냈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 지수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진 것일 뿐이지 금리 인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은 오르면 또 내리고 내리면 또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오는 3일 또 4월 고용보고서가 예정이 돼 있죠. 중요한 경제보고서를 앞두고 지수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수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승폭 늘려나가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체적으로 히트맵을 통해서도 이날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장에서 내린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상승, 초록불을 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전날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하게 초록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Magnificent 7, M7도 이날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0.73% 강세를 보였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애플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 잠시 후에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과 메타도 1.75%, 0.6%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3% 전날에 비해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아마존도 3%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메타의 상승률이 다소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메타는 투자 성공률이 높은 BNP 파리바이 애널리스트가 지출은 증가하는데 새로운 수익 창구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승 반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플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 30분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큰 폭으로 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전에도 2% 강세였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에서 계속해서 애플의 실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제가 특징주로 꼽은 것들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애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나 순이익 모두 1년 전에 비해서는 좀 감소한 영향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모두 높게 나와줬고요. 또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의 바이백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계속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오름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는 종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꼽은 특징주 퀄컴과 모더나가 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인데요. 퀄컴은 전일 장 마감 이후 이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또 강한 가이던스도 발표하면서 주가가 9%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모더나 또한 12%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비용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새로운 호흡기 백신인 RSV 백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매출까지 포함해서 올해 40억 달러 매출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특징주 바로 펠로톤입니다. 한때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던 운동기구 업체가 바로 이 펠로톤인데요. 베리 메카시 CEO가 물러나고 또 인력의 15%, 약 400명가량을 감축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실적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관계로 전일 종료됐던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따라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다른 월가 전략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먼저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입니다. 5월 FOMC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없었고 대체로 완화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티그룹 경제학자는 근원 인플레 지표나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즉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우리 견해와 일치한다면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시티가 가장 강력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금리 인하가 올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앨런 젠트너 모건 스탠리 수석 미국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둔화, 실업률 상승이 이어지면서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크게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조금은 그래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봤던 것과 일치하는 견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제학자는 연준이 관망 모드에 돌입했고 필요할 때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가의 증권사마다 전부 다 다른 금리 인하 전망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관별로 금리 인하 전망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티그룹이 네 번으로 가장 강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한 번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한 번도 11월 또는 12월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연준 그리고 기관들도 지표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의 횟수를 결정할 것이다. 또 시기 또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을 통해서 금리 전망을 알려주는 페드워치를 보면 시장은 올해 9월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첫 인하 시점, 예상 시점이 9월, 10월, 11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표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연준이 지표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 만큼 간략하게 살펴볼 지표들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단위당 노동 비용인데요. 생산 단위당 노동자의 급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던 게 갑자기 지난 분기에 4.7%로 뛰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자료로서 가장 발빠르게 노동시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20만 8천 명, 또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77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그 전주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다만 이 20만 8천 명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이긴 합니다. 결국 노동시장도 여전히 생각보다는 뜨겁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제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전날에는 3% 이상의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샘 스토발 CFRA 리서치 수석 투자단은 지금 목요일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Well, I think what's moving markets today is the sigh of relief that investors are breathing because the Fed did not imply that they were likely to be raising rates anytime soon. Actually, Fed Chair Powell said that that's something that they are not considering, that is unlikely. And I think that was one of the real concerns that investors had. Now, today, we're seeing a lot of the interest-sensitive groups, the growth groups, doing quite well at the expense of some of the defensive areas that had been safe havens heading into that FOMC meeting.
Well, during the press conference, Fed Chair Powell said that the Fed will do what it needs to do and will ignore the political consequences because they are an independent agency, and I think want to remind investors that they are so. Also, statistically, historically, going back to 1992, which is the first election since the Fed telegraphed Fed funds changes, every election year except one saw the Fed either raising or lowering interest rates, and several times that occurred in the third quarter. So it's not out of the question that the Fed would show their independence by cutting rates if they felt that they were due.